대박이야.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당연했던 우리 사이 뻔하디 뻔한 이별의 결말 살아도 나는 사는 게 아니야. 숨 쉴 수가 너무 좋아해요. 예. 얼마 전에 사람들한테 날씨 너무 쌀쌀해졌으니까 저도 챙겨다녀요. 어떤 멜로디인지 너무 더워. 저희가 오늘은 서울 낮 막방이긴 하지만 에어플레인으로 수족관 활동을 일주일 하고 사실 남모르게 살짝 스포를 했는데 다행히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이건 막방이라기보다는 약간 끝과 시작점이 지금 중간에 있는 느낌. 일단 끝이지. 시작은 내일. 중간. 이게 끝나야 약간 중간지죠. 아, 오케이. 저는 뭐 일상하던 건데요. 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이렇습니다. 약간 십스너 때 색깔인데? 저거 몰라? 겉은 빠른데 속은 느린 느낌이었습니다. 겉바 속네. 지금은 그냥 하나가 됐어. 중학교 때 하는 일이 되게 눈썹도 진하고. 중학교 때 형 환웅이 춤 추는 거 있어? 제가 항상 하나만 있어. 이게 앞담이야 이거? 어. 아니 앞담이야. 확실하게. 근데 내일 내기의 캔디를. 저는 오피가 선배님 해야 되고 이두 형이. 백전상. 이거 좀 가려워. 그 파트. 사랑해, 사랑해. 이걸 해야 되는데. 오, 국가입니다. 몸이 너무 커. 미치겠어. 이거 못하겠어. 지금 아직 아이 컨택을 한 번도 못했어. 레슨하면서. 아이 컨택이랑. 좀 약간 바꾸고 해야 돼. 스킨십이 포인트인데. 어떡하지 못해. 어떻게 해서든 안 붙겠다는 의지. 어떻게든 원래 여기에 화이나 이런 데 터치라고 해서 같이 커플 댄스 해야 돼. 진짜 보이는 역할을 해야지. 어떻게 찍어야지 좀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이 찍긴 했는데 편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활동 끝나고 활동 끝나고까지는 좀 마무리 해봐야죠. 좀 길이는 대략 15분 이내로 해보고 싶은데 편집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다 입은 거야? 어? 그거 다 입은 거야? 아니 여기다가 그치 인점이 너무 나한테 형 제 2의 눈이 나한테 인사하고 저희가 옛날에 삐뚤빼뚤 데뷔하기 전에 정말 처음으로 저희가 회사에서 곡을 주시고서 저희 너희가 안무도 다 짜고 어떻게 녹음도 해서 너희의 무대를 해봐라 커버가 아닌 너희의 무대를 해봐라 해서 그 곡을 이제 서우 형이 의상을 이제 입고서 춤을 추는데 아니야 이게 리허설이었어. 평가 전에 한 번씩 노래 틀고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던 건데 와 내전 그 저희 공연장 그 무대 위에서 춤을 열심히 추면서 서우 형이 셔츠를 입었던 근데 여기 셔츠가 풀어진다. 근데 그 예전에 서호 형이 비염 치료였나? 한다고 여기에 뜸을 떴었어. 맞아. 야, 야 여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상처로 그 약을 넣는 그런 주입하는 그 스티커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맞아. 여기에 상처가 생겼었어. 어쨌든 여기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 넘삐뚤빼뚤 할 때 서호 형이 이렇게 이끌고 가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나였는데 이렇게 해서 앞에 소형을 보는데 여기서 살짝 열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다 보이는 거지. 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인 줄 알고 가운데 저형은 하나 떠 있는데 형 있어 그 다음에 안 떠 다음에 안 떠 잠시만 뭐야? 마기라스? 디기라스? 사기를 쳐? 아, 아 너무 재밌어. 내가 낚았어. 왜 못 낚았는데? 내가 꺼내서 야 나왔어 이랬는데 뭐야 빨리 잡아야 돼. 되게 좋은 애거든. 그럼 얘는 결국엔 못 잡은 거네 낚아서. 야 그런 거 속냐 성우 형한테. 동지는 뭐 봐? 또 그 약간 이런 좋은 애들은 5분 만에 사라지거든. 금방 사라져. 동지 뭐 보냐고. 여기 저기까지 무슨 영화 봐? 스페인들인가 이상한 아이들. 너 요즘에 드라마 영화 많이 본다? 영화라니까? 그래 드라마 영화 많이 본다고 말하잖아 결국. 딴 거 해보라고. 아예 안 찍겠다 못 찍겠다. 나도 널 찍어줄게. 너 왜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 이거 걸려서. 걸릴 수도 있지. 아이씨. 마지막 수비형 라투비. 아 진짜 수비형 좀 마지막이네. 나 지금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마팡 파이팅. 안녕. 갔다 올게요. 이번에는 약속 지켰잖아요. 뭐야? 건강하게. 아 모두가. 맞아. 모두가 함께. 막막한. 이렇게 바닥에만 있어서 달인들한테 좋은 소식을 많이 보여주고 그동안 수월 나들 사람이 사실 고마워요. 아직도.